안녕하세요. 저는 Introduction to Fundamental Groups and Law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강승호라고 합니다.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대략 무슨 내용을 발표를 하고 싶냐면 이제 호모토피라는 것과 그리고 패스호모토피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펀더멘탈 그룹을 정의하는지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호모토피가 언제부터 생각을 할 건데 이제부터 말하는 모든 맵이랑 스페이스는 다 컨티뉴어스 맵이랑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맵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똑같이 컨티뉴어스 맵 이런 컨티뉴어스 맵이 존재할 때 라지 F를 F와 G의 호모토피라고 하고 F와 G가 호모토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저 라지 F가 호모토피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 FX, T에서 여기 있는 T를 0,1에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F라는 함수가 있고 이런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처음부터, 그러니까 0초부터 마지막까지, 1초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호모토피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호모토피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F랑 G가 경로이고, 이제 여기가 0분마일이 돼서, X가 0분마일이 돼서, 이런 똑같은 조건과 그리고 그 시작점과 끝점이 고정된 이런 식의 라지 F가 있을 때두 경로가 호모토픽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X0에서 X1으로 가는 이런 경로 F가 하나가 있고 이런 경로 G가 있으면 여기서 처음 시간에서 마지막까지 점점점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호모토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런 공간에서, 여기가 이게 뚫려 있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F를 G로 이렇게 변할 때, 여기가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F에서 G로 변하는 그런 연속적인 변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F와 G가 호모토픽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호모토피라고 하고 서로 이제 이 호모토피가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이 되는데 이런 연속적인 모든 X에서 Y로 가는 연속적인 함수를 그걸 다 모아놓으면 그럼 저게 이제 호모토피가 저 위에서 호모토피가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F가 했으면 이거랑 호모토픽 한 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모토픽 클래스 오브 X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이제 F랑 G가 호모토피 클래스 오브 F의 음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포지션도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패스의 컴포지션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F1이 G0인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X0가 있고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 F가 이런 패스면은 G는 그 시작점이 F의 끝점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걸 컴포지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0부터 1초까지 이렇게 가는 거랑 다시 0부터 1초까지 이렇게 가는 걸 반으로 나눠서 반 시간만큼 그 전체 시간의 반만큼 F를 가고 그 다음 반만큼 G를 가는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F고 이게 지면은 이렇게 가는 H가 G와 F의 컴포지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X0,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은 패스를 루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 F의 F가 아니죠. 이런 어떤 X0에서 시작하는 그 모든 루프들의 그 호모토피 클래스를 모아놓은 걸그 집합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을 생각을 했을 땐 하나밖에 없겠죠, 원소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S0고 이런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러면 이런 루프가 하나 있고 이런 루프가 있을 때 G랑 F는 호모토픽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걸 뭐 어떻게 바꾸더라도 이 구멍에 걸려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호모토픽 클래스가 하나가 아닌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연산을 줄 거냐면, 방금 저희가 정의했던 그 컴포지션을 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방금 정의했던 그 프로덕트가 될 때, 이때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이거를 펀더멘탈 그룹 하고 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디스크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X0를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루프랑 뭐 다른 아무 루프를 잡아도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루프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호모토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그러니까 호모토피 클래스가 항등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트리비얼 그룹이됩니다. 그런 디스크의 펀더멘탈 그룹이 트리비얼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디스크에서처럼 아무 X0나 X1을 잡아도 어떠한 걸 잡아도 얘네 둘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로가 이 디스크2에 항상 놓이게 되는 경로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패스 커넥티드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X1, X2를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X1과 X2를 잇는 이으면서 X에 놓여 있는 경로가 있을 때 X가 패스 커넥티드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래서 그럼 디스크는 패스 커넥티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X0를 기준으로 펀더멘탈 그룹을 생각해도 여기서도 이제 모든 루프가 다 똑같고 X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모든 루프가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X가 패스 커넥티드일 땐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런 베이스 포인트를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베이스드 포인트를 잡지 않아도 이게 패스 커넥티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deformation retract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공간을 적절히 그 안에 있는 부분 공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의 부분 공간 Y가 Y 사이에서, 얘네 둘 사이에서 이런 호모토피가 존재할 때, 여기서,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호모토피가 존재하면, 그러면 A를 deformation
오션 리처트. 내부 X라고 정의를, 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X에서 A로 가는 이 HX, 1을, 얘를, 리트랙션 오브 X 온투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런데 구멍이 뚫린 평면이랑 그리고 유니서클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함수가 정리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다 일로 가고 밖에 있는 원소들 다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호모토피가 생기는 건데 그 함수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아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0,0은 X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점들이 호모토피가 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그대로 X에 가만히 있고, 어떤 호모토피가 생기면 이제 호모토피가 네, 맞아요. MST 곱하기 X. 그럼 이제 호모토피가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서클로 가는 얘도 이렇게 서클 안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게 충족을 하고 또 B가 A인,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어차피 이게 유니서클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이런 호모토피가 생기기 때문에 저 방차 플레인이랑 스피어를, 이제 스피어가 방차 플레인의 리트랙트가 됩니다. 이제 호모모르피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펀더멘탈 그룹의 호모모르피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게 있을 때, 파이스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때, 파이스타는 이런 두군 사이의 호모모르피즘이 됩니다. 네, 파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파이가요? 아, 네, 파이는 그렇죠.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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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런 패스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물론 저런 패스 커넥티드 된 거면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겠지만, 이런 루프의 호모토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할 거면 저런 베이스 포인트가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루프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네. 네? 잠시만, 잘안 들려요. 네? 네. 그럼 얘를 P라고 하고 그냥 얘를 파이라고. 네. 하이가 펀더멘탈 그룹이라서, 이건 그냥, 그걸로 생각하면 패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패스 오모토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루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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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생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지식 이슈로 인해서. 네.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만 적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로 호모토픽인 두 개를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 사이에 호모토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이제 F스타와 G스타가 동등한, 이런 동등하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또 뭐가 더 있냐면, 이런 이제 X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트를 빔 A를 생각을 해도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인클루전 맵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제이스타가 파이원, 여기 A의 파이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이 제이스타가 아이소모르피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솔리드 트러스나, 솔리드 트러스나, 솔리드 트러스도 이제 적당한 디포메이션 리트랙트를 생각을 하면, 이런 저 가운데 이렇게 있는 서클로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메비우스도 메비우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선으로 리트랙트를 하면, 이런 리트랙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가 아이소모르피즘이기 때문에 이런 리트랙트가 존재하고, 이거랑 이런 이 친구들의 펀더멘털 그룹이 같다는 걸이 정리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 우리 그냥 아이소모르픽하다는 그 어디서 얘기하시는지. 인저스 맵이 그거는 아니죠. 네.
이 조건일 때, 약간 이둘 사이에서 이런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얘네가 덥다. 네. 이런 두 컨티뉴스 맵이 있을 때, 그때 이 사이에 이 모든 베이스 포인트를 호모토피가 이렇게 진행될 때 고정되어 있는 이런 Y0가 있으면 그때 갔다. 이렇게 더 진행을 하면 네, 뭐 약간 소개만 해보자면. 이게 뭔지 소개만 잠깐 해보면, 세이프팟 반캠페인. 그래서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가면, 이런 엑셀 두 열린 U랑 V를 생각을 해서, 이때 U와 V랑, 이게, 패스 커넥티드이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리면,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을 그냥 하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게 있다고 할 때, 사이에 어떤 P가 존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이원 얘랑 P2, I2. 얘네들이 이제 인클루전 맵이고, 이렇게 했으면, 이때 어떤 파이가 존재하냐, 어떤 P가 존재하냐면, 이런,
이런 피가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피규어의 커브 같은 게 있을 때 얘를 두 개로 찢어서 U랑 V라는 이런 두 개로 찢어서 두개둘다 동시에 포함되는 이런 X0 같은 걸 올리고 잡으면 이제 이거의 펀더멘탈 그룹이 이거라고 하는데, Z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매듭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이 정도 수준, 이 정도에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신가요? 질문 하나 있는데 제목에 나셨어서 원래 제가 혹시 이해했는데 마이크 대고 싶어요.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급하게 하느라 약간 그 낯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냥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낫에서 낫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이런 식의 낫에 항상 이런 크로싱이 생기잖아요. 이런 교차점이 생기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이 밖에서 어떤 베이스 포인트 P라는 걸 잡고 여기에 적절한 이런 루프를 꼬아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뭘 하나 만들면 이제 그러니까 저런 이때 이 넛그룹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S3에서 낫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펀더멘탈 그룹을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두대 선정은 평소에 궁금해서 공부하고 있던 주제인데 어쩌다 보니까 원래 하겠다고 한 친구 대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급하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